토끼띠 분들이 단점이 다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 뭐죠? 기가 얇아. 아...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데 네. 저거 보시면 저거 독하고 같고 저도 보세요 저거 독하고 같고 그래서 돈이 나가. 35세 이분들 전문생 분들은 돈 관리를 잘 합시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업인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1년도 하반기 토끼띠분들의 운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대별로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23세 김효생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뭐냐면은 공부를 더 해야 되냐 네. 또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냐, 취업을 해야 되냐. 취업한 사람들은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한 사람은 또 군대에서 복귀해가지고 또 공부를 또 더 해야 되나. 이런 애 또 저기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거든. 자, 뭐 아니면 도로 얘기해 드릴게요. 공부한 사람은 끊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그래 해야지 되고. 예. 자, 직장에 다녀서 있지 일을 하시는 분들에서 오래 이동할 수 있어요. 헝거버리고 새로 잡는 기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하반기 운으로 봐서 또 좋은데 자리가 있으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세 우리 토끼띠 젊은 친구들이 가 이제 오지 마 이제 가 씩! 그 어린 것들이 와.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어? 조심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돼. 애들이 기가 얇아 아직 어리니까. 어리니까 아, 기가 얇아. 경험이 그래, 없어서. 그래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막 이러거든. 너무 귀여워지겠어 애들 오면. 네네네. 그래서 내가 아 이쁜 소리만 하고 보내는데 기 얇은 거 하지 말고 내가 생각대로만 움직여서 친구 따라 강남만 가지 말. 아, 아주 좋은 선생님의 공수였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35세 정묘생 토끼띠입니다. 올해는 네. 이동이 되신 분은 이동이 됐고 직장에서는 승진은 자 사업하시는 분은 허무서 버리고 새롭게 또 뭐 하나를 더 잡든지 네. 또 가고 집을 산다든지 문서를 올리고 그러니까 일단 있는 데에서 올라가는 수예요. 네. 그런데 구설은 많아야 돼. 이 토끼띠 분들이 단점이 다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 뭐죠? 기가 얇아. 아...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데 네. 저거 보시면 저도 독하고 같고 저도 보세요 저도 독하고 같고 그래서 돈이 나가. 35세 이분들 전문생 분들은 돈 관리를 잘 합시다.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저기 뭐야 또 여자 있으신 분들은 응? 여자랑 또 헤어지고 또 새로운 여자 인연을 만나는 거고 새로운 연애의 들어오는 거고 또 그러면 또 이별수도 들어가겠지. 들어오는 거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있는 데서 올라간다 소리 나고 그리고 저기 뭐야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취업이 되고 시험 준비해서 시험이 되고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전무세 분들은 내 마음만 잘 잡고 간다 그러면 예. 주변에서 방해를 하고 한다 그래도 이겨내서 뚫고 간다 그러면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구슬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지대로 싹 나가. 다행이네요. 이분들이 장점이에요. 그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47세 을묘생입니다. 을묘세 이분들이 뭐 아니면 또야 네. 머리를 다 똑똑하세요. 능력이 다 좋아. 박사 이분도 있을 거고 직장에서도 또 올라가는 거 사업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한데 가정주부 이분들은 조금 답답해야 돼. 가정주부 이분들은 또 이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자손들을 좀 어느 정도 케어를 했을 거 아니야.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이 취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난 안 되나 난 안 되나 난 안 되나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이분들은 자 음력 5월달 기준에서 시작이 되었어. 이제 그럼 5월 15일 이후로 돼서 기운이 좋아요. 그래서 5월 15일 이후 5월 중순부터는 운기가 바뀌어서 6월달 7월달 음력으로 따지면 양력으로 따지면 이제 지금 이번 달 하반기죠. 그때 해서 중순부터 7월달 8월달부터 괜찮아. 6월달 7월달 그 좋은 운세를 받기 좋은 발바점이 되네요. 7, 8월달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안 돼도 조바심 갖지 마시고 되더라도 계속 바뀌는 수야.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뭐야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있는 네. 자리에서 또 올라간다는 소리도 나오고 또 그리고 또 운이 들어왔잖아. 47세는 네. 또 저기 뭐야 중년운이라 해서 운이 들어온 거예요. 또 신념을 한 번씩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하반기 운이 좋습니다. 중하반기 네. 그럼 양력으로 7월달부터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야
이분들은 돈이 하반기에 좀 돈다. 아, 다행이네요.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하반기에 돈이 돈다. 이 시기에. 아, 상반기에 좀 고생해야 돼. 아. 집안이 또 내가 괜찮으면 집안에도 엄마 아빠 또 안 좋고 또 내가 괜찮 부부는 또 싸워야 되고 애인하고는 또 있으면 또 결혼 안 사도 헤어져야 되고 이게 똑똑해서 그래. 너무 이분들은. 네, 안 그래도 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하반기 좋은 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59세 마지막 개수생입니다. 59세 이분들은 올해 초전에서는 건강 챙깁시다. 집안 아픈 사람 들어와야 돼. 건강 들어와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그 몸도 아파야 되고 돈 쓰고 몸 아파야 되고 신경 쓸 일이 많고 욕심도 많고 아직도 많아 이분들이. 그래서 문서를 찾고 금전수에서도 내가 올라가는 기운이 좀 많을 거야. 네. 그래서 일에 욕심도 많고 탐심도 많고 어디 내놔도 지지 않아 이분들은. 딱 이분도 뭐 아닙니다. 사업 내 거 하는 거 아니면은 직장으로서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이런 사주단 말이지. 그래서 노는 사주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여장부고 남자는 대장부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남을 위해 무조건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리더십이 강하시네요. 응, 그래서 올해는 9세야. 그래서 그래도 9세 문수운이 있어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괜찮아. 네. 그래서 제일 힘들어도 괜찮고.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 토끼띠 분들의 운세를 좀 봤고요. 근데 이 토끼띠 분들이 거의 대체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진짜 생활력은 다 강해. 자, 다음에도요. 제가 또 다른 띠별안녕하세요. 해소가능 보사 석정입니다. 지금 김효생들은 재밌는 시기예요. 친구 간의 우정도 많이 싹트고 연인 간의 사랑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고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해외로 가서 또 많은 활동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김효생들은 올 하반기에는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뜻대로 일이 이루어진다.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사랑 한번 해보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일이 잘 되실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기고 또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이 토끼들이 이 새끼를 놓으면 엄청 새끼 번식력이 강하죠. 그 강한 것처럼 올해 특히 이런 번식력이 강한 해운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습니다. 조금 사업을 확장을 하신다든가 또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또 뭐든지 조금 쟁취할 수 있다.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울증이나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학문이나 창작, 예술 이런 계통에서 자기가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행운이다. 단지 신경적으로 너무 예민하시기 때문에 을묘생들이 너무 예민하세요. 타인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고 지금은 이제는 타인의 간섭도 받으면 괜찮다. 을묘생들이 조금 게으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도 조금 하시고 또 그 인간관계를 조금 많이 넓히셔야 돼요. 또 그리고 밖에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분들이 하시는 게 롤러코스터를 타신 거하고 똑같이 굴곡이 많아요. 막 엄청 잘 살았다가도 팍 내려오고 막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는 탁 부도가 나고 지금은 이제는 개무생들은 안정권에 들어왔다. 이제야? 네,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다. 이제는 그 우리 왜 해전목마 있잖아요. 네, 해전목마를 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이고 굉장히 조금 편안한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건강은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또 열심히 또 그 사신 것만큼 롤러코스터를 타신 것만큼 또 이렇게 바지런하시기 때문에 건강운은 다른 띠에 비해서 건강운이 좋으신 편입니다. 토끼띠 여러분들 앞으로 너무 이렇게 속 조금 좁게 하시지 말고 조금 넓게 마음을 쓰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또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손길이 기인이 많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조금 여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네. 오늘은 네. 2021년 우리 하반기 토끼, 깡총깡총 토끼띠 운세를 좀 알아볼까요? 깡총깡총. 예. 자, 오늘 토끼띠 분들의 운세 나이대별 제가 하나씩 또 불러드릴게요. 네. 첫 번째 나이대는 우리 23세 김여생 분들입니다. 아우, 청춘이다, 그쵸? 그쵸? 지금 뭔가 새록새록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을 거고, 꿈도 되게 클 거고, 야망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친구들이 네. 올 하반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딱 이 말이 생각나. 어떤 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는 관심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네. 자기 본연에 네. 응? 하는 일, 뭐 학생이면 공부, 네. 직장인이면 직장 네. 여기에 충실하기보다는 응? 다른 쪽에 마음이 자꾸 돌아선다는 얘기야.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23살이면 네.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마음들이 너무 많이 막 흐트러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부는 하기 싫고 네. 억지로 하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싫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내가 쓰잖아. 그래서 억지로 하기는 해. 근데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해. 그러면 옆에 동료라든가 아니면 친구라든가 아니면 뭐 상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말을 듣거든. 그러면 뭐가 한가득이겠어. 불만만 한가득이 차이겠죠. 네.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내가 전진해 나간다라기보다는 점점 후퇴를 하게 돼 있단 말이지. 여기 23살 네. 김여생 분들은 마음을 좀 잡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23살 친구들이 네. 운은 나쁘지가 않거든. 네. 근데 이 전체적인 좋은 흐름을 네. 나쁜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게 단점이라는 거야. 아이고. 잠깐만 인내를 갖고 참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말에 좀 명심하시고요. 네. 두 번째는 나이대입니다. 35세 정묘생 분들입니다. 참 이 친구들은 뭐라 그럴까 하반기 네. 그동안에 내가 막 일이 안 풀렸고 뭘 했던 간에 진짜 한우물을 파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도 안 돼. 아우씨 난 왜 이러지? 하셨던 분들 네. 주의 깊게 보세요. 이제부터 풀려나가는 운이야. 분명히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겠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겠다. 자, 돈에 대한 애착이 심하신 분들 네. 많을 거예요. 내가 장기를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내 통장에 잔고가 차곡차곡 쌓아지는 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지금 35살 자 내가 풀리는 운이야. 방심하면 안 돼. 내가 노력한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이야. 달리는 말 채찍질하죠. 네네. 더 빨리 달리라고. 그렇죠. 똑같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찌찌찔하면서 더 노력하자라고 다진다라고 하게 되면 7월 8월서부터 내가 서서히 좋은 결과가 올 거고 내가 맘먹은 대로 또 내가 이성 문제에 눈을 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성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기운이 도니 더 열심히 노력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좋은 일을 위해서 노력인데 더 네. 하시겠죠? 그렇죠. 네. 힘내세요. 네. 자, 세 번째 나이대입니다. 네. 우리 47세 을묘생 분들입니다. 자, 47세 을묘생 하반기 들면서 변동수가 들어와요. 변동수도 있고 문서의 운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계획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집이 됐던 아니면 상가가 됐던 아니면 뭐 전원주택이 됐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러면 시행하셔도 좋아요. 시행하셔도 좋고 그거로 인해서 뭐 잘못되거나 이러지는 거의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런 거를 가질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거든. 근데 뭐 대출을 너무 많이 낀다든가 아니면 내 눈높이에 너무 높은 거를 잡으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안 돼. 내가 한정되게 요 정도 내 정도껏 내가 뭔가를 잡아도 되겠다 해서 주위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계셨다라고 하게 되면 나한테 좋은 물건이 들어오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변동이 온다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9세 개묘생분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개묘생분. 네. 이분들도 쉬운 아홉이야. 예전에 내가 아홉수 얘기했었죠. 네. 아홉수인데 이 양반들도 같은 아홉수지만 나쁘지는 않아.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고요. 그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게 얘기를 하면 귀인이라 그러죠. 귀인이 들어오는 캐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민에 빠져 있었을 때 나를 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올서부터 향후 3년 나를 잘 다져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62세, 63세부터는 좀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만들어가는 시기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59세에 해당이 되시는 그 토끼분들이 지금 말년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올 하반기서부터 잘 다져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60대, 70대, 80대, 90대 내가 죽을 때까지 편안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양쪽 어깨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져 있었다. 살짝 피세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러면 자, 그 차츰차츰 좋아지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때부터 잘 다져서 3년을 잘 넘기고 그리고 나면 내가 말년이 더 풍요로운 말년이 된다. 이 안정적으로 사는 게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삶이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좋다니까. 선생님이 또 그런 팁을 또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사업하셨던 분들 힘들었다라고 해서 징징대지 마시고 어깨 웅크려있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재도약 해보세요. 분명히 팁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특가 쇼핑몰 어빈.